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저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숙한 여인은 값진 진주보다 귀하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우리 김 집사님 뵐 때마다 참 진짜 진주보다 귀하신 분이 여기 계시구나. 또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농담. 또 장난하시는 거죠? 아니. 항상 저 남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 왜 그러세요? 아, 부끄러워하세요? 근데. 아니, 부끄럽잖아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네. 뭐 다른 건 몰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죠. 네. 예. 기도만이 생명이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왜 그러세요? 오늘 저 모실 분도 역시 그런 저 현숙한 여인을 한분 모셨어요. 네네. 네. 뭐 주변에서 방송가에 아주 소문이 자자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꼭 한번 모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드디어 제 소원을 풀었습니다. 아, 예. 방송인 김송씨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강원래씨 부인이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건 이따 물어보자고요. 그럴까요? 네. 김송씨. 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끔찍했던 그 상황하고 계속 머리에 스쳐 지나가요. 저를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듯이 저를 이렇게 체크해 주셨듯이 제 남편도 외면하지 마시고 꼭 불러달라고. 네, 잘 보셨죠? 한편의 뮤직비디오를 본 듯한 느낌이죠? 아, 근데 이게 참 소개를 드리자니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저 오토바이 그 재현해서 사고 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봤어요. 근데 옆에서 또 계속 눈물을 닦으시고 눈시울이 적셔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요? 아까 우리 방송인 김송씨가 낫겠어요? 강원래 씨 부인이 낫겠어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옆에 이은지 집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은 한국 그 미인의 양대 산맥을 보고 계세요. 아, 서구적인 마스크, 동양적인 마스크, 서양화, 동양화.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세계가 보고만 됐네요. 아유,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화면 조금 전에 보시면서 계속 눈시울을 적시셨는데 어떠세요? 보시니까 또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지겹죠? 저는 이렇게 막 저 장면을 이렇게 회상하면요, 예. 이렇게 계속 머리에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그 끔찍했던 그 상황하고. 근데 오히려 제 신랑은요, 밖에서 이제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오토바이 종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아직 오토바이까지 예,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깝고 그래요. 아직도 정말 강원래치답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이제 그 가수 박미경 씨 예, 댄서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박미영 씨랑 같이 다니면은 그 자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혹시 사람들이? 동생인 줄 알지 않으세요? 예. 비슷하세요? 네. 예. 너무 닮아서요. 저희들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로 보고. 서로요? 네. 그래서 이제 주위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쌍둥이 아니냐고 하면, 저희 쌍둥이 맞다고 하고, 또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같은 성형외과에서. 공개해서 공개 넣고 그런 농담도 하고. 봉사활동은 뭘 하세요 구체적으로? 봉사활동 하게 된 거는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예. 그 예전부터 항상 그 늘 마음에 있었는데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제 신랑을 통해서 그 자원봉사하는 스파인 이천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예. 거기에 제일 저희를 이렇게 지휘하는 분이 전신마비세요. 그러세요. 네. 예. 근데 그 힘든 자기 장애를
겪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지체장애인들과 소외된 노인들 그리고 뭐 외국인 노동자들 위해서 많이 봉사하는 모습에 감동받아서 정말 열심으로 봉사하고 참여하고 있어요. 세상에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 모습 보면서 제가 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저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었어요? 그러게요. 어머니에 대한. 1월 중순에 저희 엄마가 이제 재혼을 하고 6년 전에 재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호주에 사셨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 가서 한국에 와서 다시 준비를 하고 한 달 동안 이제 간병을 하러 호주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호주에 계시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시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로. 그때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욕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근데 저희 엄마가 이혼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불교 쪽으로 옮기게 됐어요. 가셨어요? 그러니까 욕 같은 삶을 사시다가 다 잃고 네. 그리고서 이제 종교까지 계속 종교까지 했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엄마가 회개의 눈물을 그냥 쏟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엄마 같이 울고 엄마가 늘 기도하는 게 한 번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눈을 뜨면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하면서 엄마랑 같이 너무 많이 울었어요. 꼭 어려움이 닥쳐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다시 붙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되죠. 그때 그럼 이제 우리 김송 씨도 네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예 네. 그래서 예, 호주에서는 이제 주일마다 엄마가 몸이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교회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휠체어 타고 교회에서는 예배 볼 때는 저희 엄마가 누워 계셨어요. 너무 힘들으셔서 네. 그래서 또 은혜 받고 오고 말씀을 통해서 같이 그리고 이제 3월 중순에 제가 한국에 모시게 됐어요. 한국에 저희 엄마를 모시게 된 이유는 엄마 소원이 내가 죽더라도 자식들 끝까지 모셔서 천국 가실 때까지 네. 근데 네. 엄마가 참 믿음이 참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죽음 앞에서는 그 두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저 붙잡고 많이 두려워했거든요. 예. 그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거는 다 이해가 간다. 근데 엄마가 이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 있도록 그걸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가길 바란다. 그래요. 8월 그럼 5일날 소천하셨고 네. 예.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셔서 다행이네요. 예. 아유 구역장까지 하셨던 분이 불기가 무슨 말에 그 빨리 드셔갖고 네. 얼마나 후회하셨을까요? 근데 엄마, 근데 죽음으로 제가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 그렇게라도 안 하시면 엄마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암 사건을 허락하신 거고 고음받게 하시려고 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네. 아멘. 갑자기 우리 분위기 좀 바꿉시다 이제. 아무래도 김성 씨는 강원래 씨하고 떼놓고 얘기가 아니죠. 강원래 씨를 처음에 일찍 만났다면서요? 참? 우리 모르는 또 로봇 스토리가 있어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재밌으셔 하세요. 처음에 만나게 된 거는요. 제가 이제 중3 때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됐어요. 아니, 중3 때 나이트클럽에 가셨어요? 예, 근데
그때가 이제 연합고사 보기 전에 네. 저희 친언니가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이트클럽이 이런 곳이구나. 집안이 좀 빨랐어요. 네, 개방적이고 생일 때만 되면은 저희 엄마와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같이 축하해주러 나이트클럽을 가고 그랬어요. 아까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은 술만 안 마시면은 저는요 뭐 생긴 건 이래도 술 담배 전혀 못해요. 생긴 거 어떠셨어요? 춤추는 게 좋아서.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오로지 춤추는 거 좋아하고 콜라 마시고 네, 너무 좋았어요. 강훈래 씨를 거기서 만나갔고요. 네, 이제 중3 때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는데 강훈래 씨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고3 때였을 거예요. 아마 제가 중3 때니까. 다들 빨라 그 집안. 네. 네. 그쪽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나이트클럽 타고 하더라고요. 춤이 너무 좋아서. 네, 춤이 너무 좋아서. 오로지 춤이 너무 좋아서. 그때 봤는데 정말 저는 첫눈에 반했어요. 춤을 너무 잘 춰서요. 무슨 진짜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제 실력만 보이는 거예요. 미스터 강만. 네, 미스터 강만. 그리고 나서 정말 저렇게 춤 잘 추는 사람도 있구나 느끼고 그 이때 또 다른 나이트클럽에서 또 봤어요. 또 만나게 됐어요. 네. 그때 이제 좀 이제 친분이 있게 잘 지내다가 91년도 초에 1월 달에 군대를 가게 됐거든요. 제 신랑이 예. 현진인과 와와라는 팀을 하고 군대 때문에 이제 다 모든 걸 접고 갔는데 1월 달에 초에 제가 먼저 편지를 보냈어요. 군대로. 예. 네. 그러니까는 저는 전혀 좋아한다는 내색을 안 하고 입문 편지로 보냈는데 한 장을 보냈는데 다섯 장을 보내더라고요.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게 너무 신기한 게 제 신랑이 신었던 신발 뭐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 봤을 때. 근데 제 신랑 역시 제가 입었던 바지, 헤어스타일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인연이 서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러게. 서로 그냥 마음속에 있었네. 그렇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셨네. 그런 그게 나이트클럽이라서 그렇지. 뭐 나이트클럽인데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겠어요. 예. 근데 그때요. 또 너무너무 기분 좋은 게 작년에 제 신랑이 내 사랑 송이라는 5집 앨범이 나왔잖아요. 예. 그 내 사랑 송이가 제 신랑이랑 저랑 이제 군대에서 편지 주고받은 게 700여 통 돼요.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항상 첫 그 문구가 내 사랑 송이에게 아니면은 내 마누라 송이에게 하고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때도 그 제목이 됐네요. 네.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러면은 연예계 활동은 어떻게 김순 씨도 연예계 활동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제 신랑이 현진영과 와로 활동을 하다가 군대를 가고 제대하고 나서 그 제작자 김청환 씨가 이제 제 신랑을 눈여겨봐서 이제 안무팀장으로 이제 처음에 그 사무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실력은 이제 익히 알고 있으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강원래 씨가 이끌어 주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봐와서 제가 처음 활동하게 된 게 93년도 말에 그 김건모 씨 핑계 그걸로 이제 핑계걸로 네, 핑계걸로 유명세를 좀 타고요. 그 다음에 96년도에 콜라라는 앨범을 2집까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맞아. 콜라라는 그 여성 예 혼 이렇게 혼성 혼성 예 혼성이었고요. 근데 그때 비디오 녹화 이런 거 보면요, 제가 봐도 무서워요. 제 모습이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너무 앞섰어요. 맞아요. 이렇게 카트 있었고 너무 앞서갔어요. 네, 맞아요. 맞아. 그때 모습 보면 저희가 무서웠었고요. 바로 그 몇 년도요? 96년도요. 그때가 뭐 룰라, 네, 맞아요. 처음 나왔을 때요. 네. 기억나세요? 그럼요. 사실 저는 송이 자매도 유명하고 우리 강원래 씨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두 연예인이 몰래 비밀에 만났나 그러니까. 몰랐어요. 국내에서 그러면 강원래 씨하고 결혼 전에 두 분이 같이 활동하신 적은 없죠? 아 국내에서는요 할 수가 없었던 게 아무래도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거 활동했으면 벌써 연예 기자들이 벌써 알고 보도하죠. 그래서 많이 이제 기사를 내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도 많이 받고 사무실에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사귀는 거를 꼭
5년 동안은 너가 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해라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제 차에 항상 마스크하고 야구 모자는 필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용. 예, 그래서 제 신랑이 생각한 게 98년도에 대만 활동을 할 때 클론이 활동을 할 때 그때 클론의 안무를 외워서 클론의 댄서로 댄서로 이제 일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었든 우리 클린 씨를 같이 네. 대만에서 같이 하셨어요? 네. 이거 생각하려고 그래. 이건 막 생각하려고 클론 뒤에 백댄서로. 예, 예. 그러니 그 세월이 몇 년이에요? 9년. 지금 이제 헬스로 16년째. 와, 16년째. 아유, 오래됐네. 지금도 그렇게 좋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볼 때마다요. 늘 새로운 사람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한결같을 수 있을까? 물론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짓궂거든요. 네. 그 강원래 씨 사고가 몇 년도였죠? 2000년도.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네. 이해하시고요. 네. 2000년도 11월 9일이요. 그때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아는 뭐 다 아는 사건이지만 그래도 김성 씨 가슴에 젖은 얘기는 저희들 모르거든요. 그래. 그 사고가 나기 전에요. 네. 한 달 전에 기자분이 못 참고 이제 기사를 맨 앞면에 대석 특필 하고 났어요. 뭐라고? 둘이 10년 연애. 곧 결혼한다. 강원래 김성. 예,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서로가. 그래서 잠깐 헤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많이 힘들었는데 실제로 네 근데 제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람들도 다 알게 됐는데 정말 결혼을 하자. 내가 마음을 잡고 정말 너한테 충실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됐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어디서 뭐 하셨어요, 김성 씨는 그 순간에? 저는 이제 그 이경희 언니, 박미경 언니 새 앨범 뮤직비디오 촬영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가려던 중이었고 제 신랑은 이제 집에 가서 공항에 가서 오토바이 세차를 하겠다고 갔었어요. 그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안 믿겨지죠? 네. 매니저들이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날 일이 없다. 집에 갔으니까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있길래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기사 보고 그 병원으로 막 찾아갔어요. 봤더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가.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고요. 손도 많이 부어 있었고 몸이 성한 데가 없었어요. 뇌도 많이 다쳤었고. 그때 의식은 있었나요? 의식이 없었어요. 못 알아보셨어요? 네, 못 알아보고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계속 뜨지 못하고 헛소리를 계속하고 뭐 대퇴부도 부러지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척추 손상까지 있었어요. 척추 3번이라고 이제 가슴 쪽에 신경이 끊어져서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됐고요. 근데 그때 당시 기사에는 회생이 힘들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뭐, 한번 끊어진 신경은 회생하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 재활훈련도 많이 받고 해서 휠체어 열심히 타고 잘 다녀요. 왜 지금 모습이야 뭐 하나를 봐서 알고 있는 그 당시 2000년도 그 강원래 씨 오토바이 사건은 연예계에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큰 충격이었고 그 당시에 클론이 얼마나 정말 저 잘 나가던 그럼요. 인기 좋던 그런 그룹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니까 참 실망했던 팬들도 많았거든요. 네. 제가 유일하게 댄스 저 춤추면서 노래하는 팀 중에서 좋아하는 팀이 클론 하나는 진짜 아마 클론 싫어하는 분들 안 계셨을 거예요. 제가 딱 그냥 그분들 소개도 많이 했는데 그 전에 쇼 프로그램에서 쿵다리 샤바라 정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강원래 씨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다 기운이 없더라고요. 근데 강원래 씨 또 교회를 그 전에
다니셨나요? 네. 그 전에? 사고 전에? 예, 사고 전에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나갔다고 하는데, 아. 또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오는 밥이 너무 맛있어서 교회를 다녔다.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짓궂죠. 저는 절반 맛있어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생활을 7개월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제 신랑이 중학교 때 다녔던 그 목사님을 찾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수소문을 막 해서 이제 전화번호를 알게 됐어요. 네. 그때는 결혼 전이죠? 네, 결혼 전이죠. 우리 신랑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헛갈려갖고. 예. 네. 제 남자친구였을 때요. 예. 그 강원래 씨가. 강원래 씨가. 7개월 내내 병실에서 우리 김송 씨가 네. 수발을 드신 거예요. 예. 그것도 결혼 전인데? 네, 결혼 전이에요. 네. 그때 이제 뭐, 아유, 기사가 나오든 말든. 그 얘기 주셔야 기사가 무슨 예. 궁금해요. 예. 그렇죠. 예.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실은. 김송 씨를. 네. 그래서. 찾았는데 제가 저희가 한 다섯 번 정도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한 번도 전화 된 적이 없었어요. 네, 그 목사님이? 네. 그리고 퇴원 후에 많이 힘들었어요. 병원에서는 뭐 정신없이 그냥 수발한 것 같아요. 제 신랑도 많이 힘들어했고 저도 힘들어했고 퇴원 후에는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쌓인 게 폭발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 이기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지쳐서 짜증도 내고 더 힘들어할 텐데 그 마음도 제가 몰라주고 휴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눈물듯이 사라지네.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같은데 또 제 마음에 이렇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너무 그 교회는 다니는 건 동안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요. 결혼은 어떻게 언제 하신 거죠? 2003년도 10월 12일 날. 사실 결혼하기까지 결심하시기로는 마음에 또 어떤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그런 그렇죠. 것들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확 결정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쉬웠을 것 같아요. 이미 김성 씨 마음속에 어려웠어요? 중학교 때부터 난 이미 원래 오빠, 아내, 누나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셨을 것 지금 같아요. 봐도 그렇게 좋대는데요. 매일 새롭대잖아요. 주위에서 제 신랑 사고로 주위에서 오히려 더 많이 힘들게 했어요. 저희는 더 많이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는데 어떻게 힘들게 했어요? 뭘로? 평생 불구를 살 텐데 너가 옆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아, 이현주 집사님 같은 분이 또 있었고 그래서 뭐라고 근데 제가 택한 길이고 그렇죠. 사랑하는데 제가 제 남편을 버리고 저 혼자 잘 살겠다고 간지 제가 행복하게 살겠냐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요. 예. 저희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다른 집 부모 같았으면 딸 가진 입장으로 머리끄덕이 잡아서 끌고 온다고 저희 시아버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딸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근데 저 강원래 씨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인연을 쌓고 이제 결혼식은 2003년도에 올렸지만 사실은 그 뭐 결혼만 안 했지 부부 이상으로 이렇게 친하게 그렇죠. 방송을 나가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새벽에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 교회 가고 그랬는데 강원래 씨가 요즘 교회 안 나간대요? 그래요? 그렇죠?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네, 교회를 한 그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네, 교회를 이제 열심히 둘이서 2년 정도 다녔어요. 예. 그래서 제 마음에 평안도 오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다녔는데 그 교회가 분당에 위치한 개척교회예요. 예. 성도가 한 3, 40명? 네. 교회 이름은? 은샘교회예요. 은샘교회? 예. 아직도 목사님이 이렇게 항상 안부 전화 주시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는 저희 부부가 항상 가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3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항상 들어주고 있는데 예배 중에는 저희가 늦게 도착하면은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아, 올라갈 수가 없구나. 예, 그런 좀 그런 게 있었고 또 제가 그때 이제 시험관 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아기를 안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실패를 하고 제가 교회를 멀리하게 됐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근데 정말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하셨고요. 저희 교회 지금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고 합당해야지만 그 소원이 이룰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은 시험관 하기는 못해요. 이제 제 남편 정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도 감사함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 넘쳐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섭섭하셨구나. 네. 그 교회가 3층에 있는 관계로 늦게 가면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서서히 교회를 멀리 하시다가 결국 또 우리 손희 자매님은 시험관하기도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는데 결국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가시게 되거든요. 엄마의 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택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너무 하찮고 부족한 저와 엄마를 그리고 저희 가정을 이렇게 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요즘은 어느 교회에 그럼 출석하세요? 우리들 교회라고 대치동의 휘문고등학교 강당에 있어요. 예. 아직 성전이 없고요. 계속 이제 건축 헌금 그거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3월 중순에 제가 엄마를 모시고 한국에 와서 교회를 계속 찾아다녔거든요. 네. 근데 가는 교회마다 마음이 와닿질 않더라고요.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때 저희 둘째 고모가 우리들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한번 그 교회를 와봐라. 그래서 고모의 권유로 가게 됐는데 정말 목사님 하신 설교의 말씀이 너무 좋으셨군요. 너무 많이 은혜 받아서 그렇게 자리 잡으셨어요. 장원래 씨도 같이 아니요. 아직이에요? 네. 어허. 그래서 저희가 뭐 제가 기도 많이 해야겠어요. 네. 제목이겠네요. 제가 제 남편한테 나는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됐는데 같이 가자. 뭐라 그랬어요, 그럼?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알아서 가고 싶을 때 갈 테니까 자꾸만 이렇게 강요하면 너 교회 못 나가게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알겠어 알겠어 그리고 기도로만 기도로 하는데 너무 희한한 게요.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그전에는 남편이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좀 부족한 것도 많고 해서 뭐 정리정돈도 잘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게으르냐면 여기 바닥에 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어도 그날 보고 지나쳐요. 제가 그 정도로 게을러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랑이 많이 잔소리를 하다 보면은 그때는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막 짜증 냈었거든요. 근데 두 달 전부터 제 마음에 그 제 심경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는 무슨 잔소리를 해도 그게 잔소리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잘못했는데 알아서 알아서 내가 꼭 할게 미안해. 드디어 근데요 중요한 건 저희 제가 목요일마다 구역 예배 그 저희 목장 예배를 하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오픈을 하고 말씀 나누면서 이제 많은 힘을 얻고 하는데 집사님께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내가 노력을 해서 나오는 마음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의심스러운데 이게 참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되지 않았네요. 뭐 지금 강원래 씨도 곧 나가시겠어요. 예, 곧 예고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어머님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김송 씨한테도 또 몸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암이 이게 스트레스 아니면은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도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걱정된 마음에 병원에 가서 페트 검사란 걸 했어요. 네. 그게 한 번의 검사로 암을 찾아내는 검사예요. 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족들이 다 했는데 제 남편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검사 결과가 근데 저한테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어요. 아. 그래서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한 2, 3주 내내 마음이 불안해요, 그죠? 아니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그래서요 정말 그냥 감사한 거에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한 게 하나님께 제가 갑상선 결과가 나와서 갑상선 암을 판정을 받고 죽어도 지금 죽는다고 제가 무엇이 들었겠냐고 남편은 어떡하고요 그래서요 제가 내가 죽어도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만날 수 있는데 무엇이 들었겠냐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다만 남아있는 내 남편과 가족들이 저로 인해서 슬퍼할까봐 마음 많이 아파하지 말라고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 드렸고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제 남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영혼 곧 못하고 지금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근데 강원래 씨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됐어요. 예. 그 옆에서 우리 부인께서 저렇게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은 아유 그거 이겨낼 자 없죠. 그럼요. 이겨낼 자 절대 없습니다. 그럼요. 강원래 씨. 우리 강원래 씨 원래 그런 분 아닌 것 같아요. 부인 저기 우리 김성 씨 저 눈물 보세요. 무슨 눈물이겠습니까 이게. 그럼요. 또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강원래 씨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면은 중보 기도만큼 큰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강원래 씨가 또 사고 당한 이후로 그 장애인들 그 일이라면 또 앞장서서 하시고 네. 얼마나 더 고생을 많이, 많이 하셨어요. 부인의 눈물이 헛된 눈물이 아니 되게 믿습니다 정말. 제가 얼마 전에 타방송에서 우리 강원래 씨하고 우리 송자매하고 같이 이렇게 봉사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해외 근로자, 러시아 근로자를 위해서 막 춤도 같이 추시고 너무 아주 흥겹게 강원래 씨 표정이 참 편안한 그런 모습이 었는데 네. 봉사도 그렇게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보람을 느끼는 건요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예. 꼭 해야 할 일인 것 같고요. 어느 프로인가 보니까 공익 광고도 하시는 걸 봤어요? 네. 강원래 씨하고? 예, 그거는 이제 내용이 지금 저희 나라 실정이 이제 저출산율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꼭 아기를 갖자 그런 내용으로 광고를 찍게 됐는데 그 내용 찍으면서는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엄마 돌아가신 것도 생각이 나고 저희 엄마 소원이 내가 너네 아기 못 보고 간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3년 동안 쉰 것도 엄마한테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그 공익 광고 그 방송 내용 그대로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그거 보고 참 그래도 참 그래요.
그래요. 사실 이렇게 낳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 네. 아니,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예. 네. 다 이제는 아기를 갖지 못하지만 이제 원망하는 마음 더 이상 없어요? 없어요. 제가요. 아무것도 없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시험관은 다시 시작하기 전에 집사님께 기도 제목을 올렸거든요. 제가 그리고 언젠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받아들이고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이번에 시험관 하기 위해서 실패하더라도 예전처럼 주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고 마음을 비울 수 있게 좌절하지 않고 제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검사 결과 듣고 안 된다고 이제는 할 수 없다고 얘기 들었을 때 그 감사함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네. 그 가사가 계속 입에서 흥얼거렸어요. 거기에 이제 가사가 기도 응답 들어주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장미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장미 가시가 고난이잖아요. 고난하신, 허락하신 것도 감사. 우리 송이 씨야.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직 교회 안 나가시는 강월래 씨가 더 큰 실망이었겠어요. 그래서 검사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너무 자책하지 말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다. 다 장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원망하지 말고 우리 또 다른 길이 있을 테니까 열심히 살자 그랬어요. 봉사하면서. 근데 받아들이는 것 같았는데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제 신랑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나는 주님이 내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내가 기도를 제 신랑 기도를 했었거든요 늘. 근데 오빠가 나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 보니까 내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하고 우리 둘이서 열심히 잘 살자. 그리고 내 곁에 이렇게 남아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뭐라고 답장 왔어요? 미안하다고. 잘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그 방송 보셨듯이 네. 러시아 선교사 가서도 교회 가서도 간증을 하겠다고 하니까 막 말렸어요. 화를 냈었어요. 너가 왜 그곳에 가서 오바를 하냐고. 나서지 말라고. 제일 싫다고. 그랬는데 그때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 게 하나님 제가 저 교회 저 올라가서 꼭 간증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하게 해달라. 아멘. 제 신앙이 나가 있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제 신앙 보기가 너무너무 두렵고. 그래서 읽어 나가고 그날 방송을 봤는데 제 신앙이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감사했고 그날 교회에서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중에 막 기뻤나 봐요. 막 춤추더라고요. 앉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저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듯이 저를 이렇게 택하여 주셨듯이 제 남편도 외면하지 마시고 꼭 불러달라고. 그럼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교만이래요. 저 아는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길이니까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요. 근데 멀지 않은 때에 돌아오실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이제 방송 시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울리고 그래요. 이렇게 짓고 드셔도 될까요? 제가 눈물이 나서 좀 비전, 계획 이런 거 있으시죠? 제가 맞춰볼까요? 강원래 씨하고 같이 저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세례 받는 거. 네, 맞아요. 그죠? 네. 그건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제 남편이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만 믿으면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오는 이렇게 안식을 주시는데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아까 우리 최수님이 현숙한 여인 그 잠언서 그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28장인가요? 그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렇게 존영을 얻는 유덕한 여인, 진주보다 값진 여인. 네. 아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우리 김송 자매님을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앞으로 저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저 포기하지 않으셨고 날 구원하신 주님인데 어떤 주님입니까? 끝까지 붙으세요. 네.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귀한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가 보기에도 네.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김송 씨인데 우리 김송 자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겠어요. 그렇죠? 네.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김송 씨뿐 아니라 김송 씨 남편 되시는 강원래 씨도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세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을 부부로 만들어 그럼요. 오셨잖아요. 예. 강원래 씨 오늘 방송 보셨죠? 꼭 부인 저 기도가 되기를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여러분의 은혜로운 사연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네. 홈페이지 통해서 많은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